온라인에서 과일을 구매했다가 상한 음식이 왔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외였는데 다 썩고 터지고 벌레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를 보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가 할인으로 뜬 참외를 구입했다가 봉변을 당했다는데요.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박스 안의 참외들이 죄다 흠집이나 엉망진창인 모습입니다. 참외들은 흠집으로 인해 반으로 깨지고 또그 사이에 벌어져 변색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참외 속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얼마나 던져댔는지 대부분 깨져있는 상태로 배송됐다라며 어머니께서는 돈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샀냐고 할 정도로 엉망이다라며 분노를 표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속 참외의 판매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해당 과일 판매처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온라인 쇼핑몰 또한 판매자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A씨는 고객센터 측에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그 와중에 회수하겠다 해 국물 나오고 벌레 날아다니는 참외를 집에 보관 중이다라며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태 진짜 심각하네요. 보통은 층별로 완충제 넣어 보내는데 이건 아니네요. 과일은 직접 가서 보고 사야 한다.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보냈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저런 업자들 초반에 괜찮은 제품 보내서 후기 잔뜩 올리게 하고 나중에는 B급 상품들 교묘하게 섞어서 보내는 전형적인 방법을 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